2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2월 17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상승세 마감하면서 미국 3대 지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다우존스 0.36% 상승, 나스닥 0.91% 강한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6% 상승입니다. 독일도 0.94% 상승, 화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영국도 2%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바이오 핫세븐 방송했는데요.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정 상당히 전 세계에 환호를 지르고 있고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양호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람코 IPO도 원만하게 큰 우리 외국인 자금 이탈 없이 끝난 것 같고요. FOMC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금리 동결 무난하게 끝났고요. 12월 12일 날 치러진 영국의 총선도 집권당이 과반수 이상 득표하는 그런 상황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많이 완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미중 간의 관세 추가 부과하지 않고 관세 축소하는 무역협정이 무엇보다도 가비를 할 수 있겠죠. 자, 중국 지표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중국도 0.56% 상승했고 전일 아시아권은 비교적 그냥 무난한 숨고르기 양상 보여줬습니다. 환율도 추가 상승하지 않고 1170원 밑으로 하회한 거 확인했습니다. 달러 약세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상황. No problem. 자, 비건 미 국무부 특별 대표가 방한 중입니다. 그래서 북한 회동을 제안하고 있고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무난하게 풀려 나갈 수 있으니 그동안 중국과 관계 중에서 피해받던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다시 호재성 뉴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특이한 뉴스 하나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요구를 안을 제시했다 그럽니다. 철도, 도로 이런 부분들, 북한이 해산물 그리고 의류 수출하는 부분 제한 좀 풀어라. 그리고 12월 22일로 예정돼 있는 해외 북한 근로자들 송환 이거 멈춰라 라는 안에 초안을 제출했다. 자, 남북 경협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들어요. 자, 큰 의미에서 미중 간에 큰 맥락에서 미중 간에 딜 나올 것이라는 예측 뭐 어느 정도 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겠습니다만 퍼펙트. 자,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포트폴리오 축소 안 하고 그대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죠? 북한과의 관계도 북미 간에도 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희망 은꽁님, 빈츠님 반갑습니다. 자, 닥터K가 하이닉스 9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92,0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야! 삼성전자도 가요. 삼성전자 4 그랬습니다. 단기간 10% 올라갑니다. 하이닉스는 13% 이상 추가 수익 날 것 같습니다. 자, 홀딩한다 그랬습니다. 시장 흔들려도 그죠? 홀딩한다 그랬어요. 그냥 찔끔 올라간 것이 아니라 퍼펙트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순환매 예상한다고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렸던 네이버도 올라가고 있고요. 카카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 SDI 전일 상승 마감했고요. 추가로 올라간다면 무리 없는 상황. 호텔신라 좀 전에 뉴스 들으셨죠? 중국과의 관계 개선된다면 면세점 관련 그리고 뭐 그죠? 관광객들 호텔 이용하는 부분들 늘어나면 충분히 성장성 더 추가로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 만회할 수 있는 상황 나올 수 있다. 자, JYP 노 프라블럼입니다. 자, OTT 기반으로 내지는 유튜브로 요새 가수들 음악 많이 듣고 있죠. 그러면 연예 기획사 충분히 메리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에 비하면 바이어즈들이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여기 단기 저항권에 봉착하고 있으니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고 올라가느냐가 중요하다. 나머지 바이오들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들 많이 있어요. 추세 좋게 가는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보령제약 그리고 G3BNT는 전일 조금 낙폭 나왔는데 이거는 매도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휴젤 정도, 휴젤이 여기 위로 올라탄다면 다시 단기 박스권 정도는 유지하고 추가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상승 전환을 위한 시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는 아직까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0.2% 코스피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상승 코스닥도 0.3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희망이는 SK 하이닉스 그대로 들고 있는가 보지. 형이 들고 있으라 그랬다. 들고 가. 잔파도 건너뛰겠다 패스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패스 들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전일 시장 아주 양호한 조정, 아래위꼬리 살짝 달면서 무난하게 마무리됐고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고 지금 현재 동시효과 나쁘지 않으니까 상승 출발 일단은 예상됩니다. 전일 플러스 0.43%로 강하게 상승했고 외국인 1992계약 선물 매수하면서 마감했으니 양호.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은 조금 주춤하고 있네요. 자, 시장 출발합니다. 어제 크루드오일 매매는 하루 쉬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화면 열었다 다시 닫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2% 가까이 상승. 야, 하이닉스 9만 찍었어요. 와우, 판타스틱. 자,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퍼펙트. 자, 두 종목 며칠 안 걸려서 10%, 15%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크게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들고 갑니다. 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배제하고 올라가기 힘든 구조예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삼성전기는 여기 눌림목 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삼성전자 하늘 위에 있습니다. 하늘 위. 자, JIP도 탄탄하게 받쳐놨고, 자, 네이버, 카카오, 양호, 다 양호. 대박 났다고 좋아 죽습니다 지금. 그죠? 대박이지. 딴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 들고 13% 먹게 생겼는데. 그죠? 자, 시장 다시 갭 동반한 갭 상승 출발해서 0.48% 상승. 외국인 726억 들어옵니다. 양호. 자, 시장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반등 나올 때 강하게 갈 수 있어요. 왜? 기관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 제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손 들고 많이 나갔을 겁니다. 그죠? 이제 가벼워졌다 이겁니다. 시장이. 그죠? 외국인 기관이 맘먹고 그냥 싹싹싹 사들어갈 때 그죠? 걸림돌 별로 없다 이겁니다. 우리 살아남았어요.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자, 외국인이 와, 초반부터 많이 들어와. 822억. 3분 지났는데 822억 들어옵니다. 어느덧 한 5천억 들어올 모양입니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자, 포트폴리오 파다닥 끓이면서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더 들어갑니다. 자, 한국 조선 해양도 슬슬슬슬 매수 가능한 권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관심이 됐어요. 자, 그동안 강하게 랠리했던 삼성전기도 눌려준다면 관심 있어요. 자, 이렇게 관심 있는 종목들을 고점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확인 딱 이렇게 돌아서는 거 확인하면 언제 한다? 눌림목 오면 샷하면 되는 거예요. 이 꼭대기에서 따라가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못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 누린다 그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만 누리는 상황이지 신규 매수 부담돼서 못 들어올 거다 그랬습니다. 유료방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눌려주면 눌림목 때 접근해야지 덜러둥 지금 사버리면 또 망고에서 매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전략은 몇 가지 있습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하면 단가가 이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거 용인하겠다 하면 몰라도 그죠? 그렇지 않고 한 번에 다 지르는 매매는 지금 하면 안 돼요. 자, 현재 IT 전기전자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IT 전기전자가 강세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끝내주게 가는 차별화 장세 나올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터넷 기업으로 칭해지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이게 인터넷 기업인지 참 의문스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방위적으로 사업력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 간의 시너지를 가져오기 위한 융합 투자, 새로운 기업들, 그죠? 합병해서 만드는 등 네이버 카카오 관심 가져야 된다 했고 상승 중입니다. 자, 카카오는 지금이라도 살 수 있어. 카카오는 지금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오른 거 별로 없어요. 16만원권까지는 갈 수 있다 봅니다. 처져도 60일만 안 깨면 노 프라블럼이니까 1차 매수 가능, 아직도 안 샀다면. 네이버도 조금 처질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면, 어저께 못 샀다면 오늘 살 수 있어요. 이거 전고점 돌파한다 봁니다. 어저께 사라 할 때 안 산 뭐 페널티 죠. 그죠? 어저께 믿고 샀으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죠? 하이닉스는 예전에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여기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샀다면 대박이지. 그죠? 자, 조선주가 단기적으로 좀 오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 좀 넣고 있는 것 같고요. 건설주, 막 그만 시원찮아요. 약간 신세계, 호텔신라, 아무래퍼스픽 등 중국 관련주들 양호. 자, 오늘 제약바이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5G 전일 좀 올랐다고 주춤하고 있고 휴대폰 부품도 약간 주춤. 반도체 관련 소부장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평택 2공장도 내년에 준설된다. 그 안에 들어갈 반도체 장비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방산업들. 그래서 소부장도 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자, 남북 경협도 비교적 강세 보입니다. 비건이 미국에 비건 와서 다시 대화하자. 중국 러시아가 제재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양호한 흐름.
자, 환율도 1169원. 환차익 생기는 겁니다. 1200원대 인근에서 들어왔던, 여기 인근에서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그죠? 환차익도 생기는 겁니다. 양호. 왜? 한국 돈으로 바꿔서 들어왔는데, 한국 돈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한국의 환율이 평가절상, 환율이 내려갔으니까 가치가 높아졌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 갖고 있으면 좋은 겁니다. 아, 1200원대는 잘 돌파되지 않는 성향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조금만 힘내면 닥터캔 손가락 빨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잡주 말고 대형 우량주로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 잘, 날수 있도록 리딩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하시기 힘들고 그동안 좀 힘들었다면 저와 같이 하시죠.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중 풀타임, 분석 내지는 리딩하고 있으니까요. 어디서 사, 어디서 팔아. 이유를 다 알려드리고 그냥 가격만 제시하지 않는다. 검증을 하고 싶으시면 방송 밑에 링크되어 있는 다음 카페 들어가셔서 그간의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니는 좀 하나, 니는 좀 하나 이렇게 생각 드시면, 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식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물 트레이드입니다. 닥터K가 한달 동안 수익률 잠깐 말씀드리자면 17,753달러 수익 났습니다. 13승 3패. 그죠? 한번 주춤했던 거 그대로 다 만회. 실전과 이론이 겸비되어 있다.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릴게요. 자, 미국 선물이 조금 주춤한 게 아쉽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네요. 미국은 신고가 같거든요. 이거 별 문제 없어요. 미국은 신고가 같기 때문에 0.5 이런 상황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로즈님 반갑습니다. 혜영이는 어저께 야간 선물 하나 싶어서 들어왔다가 안 하니까 그냥 공부하고 나간 모양이지. 참. 야, 혜영아, 너형 하는 거 보고 싹싹 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해외 선물 한다 그랬잖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잘 해라. 잘 해야 돼. 자, 로즈님 좋아 죽겠네. 삼성전자 들고 있다 그랬죠? 자, 양대 시장 0.3% 정도로 상승. 12% 수익. 예야. 삼성전자 다 던져라 그랬습니까? No. 그죠?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말고, 그죠? 여러분들 수익도 좀 나고 많이 도움된다 생각하시면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죠? 팁, 그죠? 참. 실시간 채팅 치는데 그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누르고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희망이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해봐. 40될 때까지 열심히 해봐. 5년 남았지? 야, 공부를 5년이나 하라고요? 해봐. 쉽게 되는 줄 알아? 쉽게 안 된다. 열심히 해. 한두 달, 책 한두 권 보고 다될것 같아요. 노입니다, 노.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원장도 쉽지 않았습니다. 홀딩 하겠다는 생각 쉽지 않아요. 그것도 큰 시장 전망이 확신이 없으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밑으로 추가로 더 깨지기도 얼마나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시로에 하나 꼽혀있네. 꼽아 새끼야, 듣고 있냐? 나가. 꼽는 거 인정. 싫을 수도 있으니까 나가라. 듣지 말고. 왜? 바이오를 열라이 까고 있었거든. 그죠? 바이오를 열라이 까잖아요. 제가 바이오 안 좋다고. 개 물려 있는데 바이오 안 좋다 그러니까. 그죠? 바이오 안 좋아요. 의견 변함 없습니다. 셀트리온 아직까지 하락 추세 중에 그냥 저항에 딱 봉착해 있고요.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고 휴젤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휴젤 다시 관심권. 달라져요. 이렇게 ABL, HLB 여기에서 9만원 보인 됐습니다. 10만원권까지 밀렸어요. 일단 올라가도 여기 11만 2천원권 저항 예상됩니다. 나머지 별로 좋아보이는거 별로 없어요. 매지온 여기 바닥, 여기는 3중 바닥 형성하면서 여기 저점은 어느정도 인정. 그리고 16만 3천원권까지의 박수권 이룰 가능성 좀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여기 저항권 임박했습니다. 메디톡스 관심 없고 메디포스트 박스권 예상. 자, ABL 바이오 괜찮아 질리는 초입이에요. GTRB 엔티는 차익 실은 어저께 했어야 되고 셀리버리가 여기 20을 올라탄다면 7만원권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인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빠르게 닥터케이 종목들. 와, 9만 1000원 임박. 야우, 그죠? 안 던져.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연말까지 이쪽으로 몰리게 됐어요. 뭐 1-2% 조정 받다가도 금방 들어올립니다. 함부로 던지면 못 쫓아가요. 나중에 힘들어요. 들어갑니다. 그냥 쭉 들어갈 거예요. 그게 쭉이란 게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아마 지금 들고 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끝내주게 가고 있습니다. 매수세 이쪽으로 대박 몰리잖아. 36만 주대 5만 7천 주입니다. 외국인 천억 사들어오는데 뭐 샀을까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지. 뭐 두 말하면 잔소리지. 삼성전자 간다 얘야. 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죠? 야 대박. 삼성전자 10% 넘게 가잖아. 그죠? 여기 얼마입니까? 5만원 초반 아닙니까? 55,600원 5천원 올랐습니다. 10% SDI 잘 가네. No problem. 호텔 신라 그냥 들어가면 돼요. 연말에 여행 가시면요 호텔 신라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검색은 당연히 네이버죠. 그죠? 카톡은 뭐다? 말 그대로 카카오톡. 그죠? 택시 부를 때 카카오톡으로, 그죠? 콜 부르시죠. 보험도 연계되어 있고요. 자, 블록체인 자회사 있고요. 카카오뱅크 대주주 됐고요. 노 프라블럼. 카톡 위에 상단에 광고 넣는 거 지속적으로 확장돼가고 있고요. 노 프라블럼. 싫어요 누른 애들이 쪽팔리게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압도적으로. 자, 다음 전략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를 만큼 올랐다 생각할 때 약간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거 들어갑니다. 이 눌려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삼성전자 이제 갈 만큼 갔다, 하이닉스 갈 만큼 갔다 싶어서 약간 주춤할 때 그거 팔고 이게 내려와 있으면 이걸 사 들어간다고요. 그죠? 한국 조선해양 이런 거, 이거는 살지 안 살지 아직 조금 고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저분하게 움직이는데 바닥 탈피 성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조선주도 관심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적당히 먹어내면 이게 조정을 이만큼 받을 거거든요. 이만큼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제 방송 오래 들은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겁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그게 순환매 앤드 그죠? 치고받고 치고받고 그죠? 적당히 챙겨내고 눌림목 기다릴 때 다른 종목 눌림목 온 거 들어가서 적당히 먹어내고 그거 다시 교체 매매 그거 잘해내면 끝내주는 거죠. 뭐 잘 못해서 그렇지 잘해주면 끝내줍니다. 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봐라고. 저는 말을 아주 신중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거칠 수도 있고 그죠? B급 감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은 B급 아닙니다. 그죠? 말이 그죠? 아주 젠틀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뻐꾸기 막 날리는 사람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앵글을 목숨처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자, 외국인 천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No problem. 하지만 선물을 2천 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추가 상승 못하게 좀 틀어막고 있습니다. 선물 자기들도 많이 사들었는데 뭐 밑으로 대박 깬다고 그것보다는 적당히 숨고르기 한 방에 많이 못 올라가게 적절히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1차 목표치까지는 왔거든요. 하이닉스가 아 너무 많이 올랐어 진짜. 그죠? 1차 목표치 9만원 했습니다. 9만원 9만 천원 해도 상관없는데 그죠? 어쨌든 저기 전고점을 노렸단 말이죠. 일단은 왔어요. 일단 왔습니다. 그 다음 목표치는 또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전고점이긴 한데 쉬어갈 것인지 잘 봐야 돼요. 지금 그죠? 아주 초황색으로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빈처님 시그널 날아가고 있어요.
조선주가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조선주를 관심권에 지금 두고 있는데, 들어가도 될 만한 위치까지 어느 정도 왔거든. 그죠? 어느 정도 왔어. 상승한 거 확인했고, 눌려주는 구간이거든. 기관에 막 들어오네. 막 들어온다. 요. 그럼 뭐 어떻게 된다? 순환매 될수 있거든요. 여기 하늘 위에 있는 애들, 여기 하늘 위에 있는 애들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 그죠? 조선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붉은불 슬슬 나옵니다. 한국 조선의 양. 그죠? 한국 조선의 양 산람사요. 공식 제시합니다. 한국 조선의 양 사라고 공식 의견 드립니다. 네번 사라 한 이후에 올라갔어요. 카카오는 그만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이닉스는 여러분과 같이 리딩 해오면서 가져왔던 종목이에요. 이제 그죠? 9만은 목표치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사한 이후에 10% 넘게 올라갔어요. 살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무료 방송 치고 이만큼 알찬 방송 잘 있나요? 그죠? 이유도 다 설명해줘. 딴 애는 극비 상황이다. 뭐 영업 비밀이다 해서 안 가르쳐줘요. 다른 사람들이. 그죠? 그거 무슨 영업 비밀. 그죠? 알려주고 잘 따라 같이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그래도 주식 전문가로서의 여러분들께 좀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좀 도리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그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발음 안 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죠? 가지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면 뭐가 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제 유료방에 많이 안 들어오셔도 그죠? 삼성전기도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만 3천 원권까지 정도로 밀리면 관심 있어요. 이거 확 밀려라. 그러면 매수 들어갑니다. 이거 딱 기다렸다가 들어가듯이 그죠? 한국 조선해양 올라가는 것 확인했고 내려오는 눌림목에서 들어갑니다. 희망아, 눈치 빠르면 눈치 챘지. 막 화면 암전되고 하는 그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 거기까지만.
빈츠님, 시그널 날린 대로 잘 하고 있어요? 시그널 많이 날렸습니다. 그대로 좀 따라주세요. 오케이. 야, 희마, 너 미친 척하고 계속 그렇게 해봐. 네가 실력이 주는지, 응? 실력이 주는지 미친 척하고 해라는 대로 계속 해봐라니까? 내가 너 선배 아니냐, 어쨌든 간에. 너 1년 됐다고 했지? 나 20년 됐거든? 응? 뭐 고수네 만에 그런 이야기는 안 할게. 너보다 선배야, 20년 정도. 그러면 그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시장에 꼬라박은 돈도 만만치 않겠지. 거기에서 느낀 거를 기법 만들었다니까. 뭐 대단하든 안 하든 공부 열심히 해. 계속 지켜보고 있다. 계속. 아직까지는 양호하게 계속 잘하고 있어. 계속 지켜본다. 쉽게 안 된다. 쉽게 안 돼.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심리 제어가 어려워서 그래. 잘 가다가 한번 들어가다 하면 거기에서도 완전 망하는 게 주식이야. 선물 옵션 뭐 말할 것도 없고 더 심하고. 까불고 뭐 돈 벌었네 하던 애들 있지. 유튜브에 다 찌그러졌다. 다 가져가. 괴롭습니다. 찾지 마세요. 이러면서 다 찌그러졌다. 어렵거든. 근데 까불랑까불랑 그리면서 하면 되겠냐? 응? 응. 그리고 돈 얼마 없다 그러니까 나 그냥 생각 없는데 돈 좀 모아. 다음에 돈 모아서 팀으로 들어와. 알겠지? 혼자 한 것보다 100배 낫다. 진짜다. 그렇지. 필기하면서 해. 야, 210몇개 올려놨는데 그거 허접 아니다. 허접 아니라고. 여러분들, 제가 저도 다른 분 하는 거 좀 이렇게 봤어요. 수박 거닳기 되게 많아요. 까는 건 아닌데 사실을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뭔가 하면요, 그냥 어느 정도 아는 이야기들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시면요, 주식 기초 강의가 지금 218 올라와 있는데 216회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좀 더 엑기스 차원으로 보시고 싶으면 주식 생초 탈출 팁 여기 안에 핵심만 뽑아 놓은 거 있고요. 셀트리온 관련돼서만 설명해낸 거 20강 여기 있습니다. 이거 먼저 보십시오. 깔끔하게 간결하게 주식 투자한테 딱 필요한 것만 이야기해놨습니다. 도움되는 것들. 그죠? 선물 옵션도 조금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창한 거 말고 딱 주식 투자하는데 필요한 것만 여기 다 모아놨다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할 거리 천지예요.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려도 일정 잡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 차이는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하다가 조금 지루하면 여기 닥터케이, 나는 가수인가, 닥터케이 가수 출신이니까 노래한 것도 한 번씩 보시고요. 자, 우리 딸 옛날에 어릴 때 댄스 제법 합니다. 가수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죠? 물 건너갔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여기 안 들어가서 폭포 소리 들으면서 그 다음에 파도 소리 들으면서 뭐 릴렉스 하고요. 다 필요해서 올려놨지. 뭐 그냥 제가 파도 소리 좋아해서 올려놓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명상 되게 중요해요. 전부 다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운동도 그렇고 결국은 마지막에 심리가 안정되고 아 긴장하지 않고 자기 실력 잘 내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실적을 나타내기 마련이거든요. 그죠? 꼭 한번 마음을 여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 실현하는 것도 한 번에 다 하냐? 희망아. 아니지. 3분할이다, 3분할. 그거 알겠지, 뭐. 입이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으니까. 낼름 한 방에 다 던지는 사람들 있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 빨면 안 돼요. 왜 던졌는데? 아유, 얼만큼 왔거든. 그죠? 조금 챙겨가면서 가야지. 희망이 돈 있지? 이거 사. 한국조선해양. 이거 올라탔고 눌려주고 살 짜리네. 사. 완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죠? 셀트리온 반등합니다. 다행이에요. 시장이 순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시장이 이제 괜찮아져가 막 위로 예를 들면 간다 칩시다. 그죠? 뭐 약간 저 정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에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점점 팔지를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조정 받아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오일서만 안 깨면 무리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뭐 다른 사람들 못 사라고 그냥 쭉쭉쭉쭉 땡기는 경우 생깁니다. 그러면 못 사고 있는 사람들 어떡하냐 말이, 손가락 빤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 던지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러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추가로 기관 외국인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뭐 살만한 거 없나 이렇게 보다가 돌아서고 있는 이런 종목들, 그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니까요. 기아차도 올라가잖아, 그죠? 기아차 밑에 안 꼬꾸라졌습니다. 달력이 떨어져서 다 청산하고 나오고 다른 데 들어가서 그렇지, 기아차도 자동차 중에 현대차 기아차인데 현대차 밑으로 꼬꾸라져 있거든. 기아차 사야 돼요. 그러니까 기아차 나쁘지 않아요. 순환 들어온다니까. 순환? 조선주가 현대미포하고는 돌아섰어요. 그죠? 그 중에 현대미포보다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좋아.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사는 겁니다. 수급이 외국인도 한국조선해양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1등이니까. 그죠? 나머지는 아직 시원찮아요. 건설주 아직 시원찮거든. 들어올 만한 거 아직까지 별로 없어. 조선주가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LGU 플러스가 살짝 돌아설려는 조짐 보이고요. LGU 플러스. 근데 이거 관심 많이 없어요. 여기만 딱 넣어놓을게요. 신세계 돌아서고 눌려줍니다. 호텔신라도 돌파하면 되고요. 신세계 관심 있어요. LG생활건강은 너무 무거워요. 아무리퍼스픽 여기서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포스코 돌아서고는 있는데 포스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이유 많이 말씀드렸고, 석유화학이 별로였는데 SKC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자, NC소프트 괜찮아 보여요. 와, 이거 뭡니까, 그죠? 꼬꾸라졌는데 대번 들어올립니다. 위에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아프리카 TV 조금 주춤주춤. 그에 비하면 음식료 별로입니다. 오리온 정도만 관심 조금 있어요. KB금융 먼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도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다니까. 기맞추기 양상으로. 그죠? 차익 실현 물량 넣을 거 아닙니까? 삼성증권도 단기 제법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권입니다. 일단 보험주가 슬슬 돌아서고 있어요. 자, HLB 10만원권은 잘 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선물을 2200개 팼다가 1000개 가까이 들어올립니다. 왜? 여기 밑으로는 깨기 싫어하는 것 같아. 지금 현재 외국인이. 그죠? 뭐 강하게 위로 지금 보내기도 좀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컨트롤하고 있다. 뭐로? 선물로. 자, 밑으로 왜 확 안 조진다? 아,
자기들이 1160억 사들어오고 있는데 밑으로 확 깨면 어떻게 된다? 사들어오고 있는 그죠? 인덱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흔들흔들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적당히만 추가 상승만 못하게 적절히 선물로 누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알아듣게 다 7번 눌러 예야. 이런 판단하는 법을 누가 무료에서 자꾸 이야기해 줍니까? 상당히 고급이에요, 여러분들. 고급입니다. 시장 판단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는 훨씬 수월한 겁니다. 시장 판단이 최고 중요해요.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어떠한 메이저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게 최고 중요해요. 닥터 케인이 위로 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락폭만큼 여기 하락폭이 2060에 목표치가 나오고 여기 개인 투자자가 2월 5일날 풋옵션 197억 사니까 바닥입니다. 퍼펙트 바닥. 그죠? 197억. 그리고 올라갑니다. 이거 강의 안에 있어요. 강의 안에 있습니다. 개인이 200억 풋옵션 사들고 100억씩 막 추가 들어오면 그 바닥이다. 딱 있습니다. 주식 생초 탈출 팁 12. 개인 투자자가 풋옵션 사면 안 빠져요, 주식이. 그때부터 그냥 끝내주고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누적으로 외국인 선물이 계속 사들어오고 있다. 바닥. 이거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퍼펙트. 그 시장 판단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삼성전기, 그죠? 3%대 하락, 여기 밑에 내려오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단순 논리로, 아, 며칠 전보다 싸졌네? 당장 덜렁 사면 안 돼요. 오른 폭도 상당히 있고, 가격 조정 상당히 심하게 받고 있고, 기간 조정 아직까지 이제 조정 시작이에요. 장대 음봉으로 깨지는 5일선 이탈은 뭐? 매도 시그널. 이거 안 던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밑으로 더 쳐질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쳐지면 못 쥐어 담았기 때문에 줍줍줍 할 겁니다. 내려오면. 그렇게 적용한 게 한국조선해양 쥐어 담아야 되는데 이거 올라가네. 야 이거 상승 전환 시도 상당히 강하게 하네. 기관에 쌍클이 들어오네. 눌리기만 해봐. 눌리니까 삽니다. 로즈님 돈 있으면 사요. 한국조선해양. 여기 밑에 이평선들 쫙 있죠? 여기에 뭐다? 지지예요, 지지. 여기에서 팍 깨진다? 그럴 확률보다 여기서 리바운드 넣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약 강하긴 해도 조금 시원찮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닥터 K가 제시하는 주식 투자 5개명 지지에서 사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잘 챙겨 가세요. 한 방에 다 챙긴 거 아니다 했습니다. 대형 우량주를 십몇 프로씩 먹었으면 몇 년치 적금 이자 나온 겁니다. 몇 년치. 그죠?
이거 뭡니까? 웃겨요. 자, 현재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체크해 보죠. 자, 뒤늦게 들어와서 아직 좋아요 못 눌렀다. 다시 한번 눌러 주십시오. 한 번만 눌러야 돼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가 초강세입니다. 그죠? 자동차도 오늘 비교적 양호. 자, 그에 비하면 조선주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틈을 타서 닥터케이 사자 그럽니다. 일단 눌림목 들어갔어요. 건설주하고 같이 좀 별로입니다, 오늘. 통신주는 여전히 좀 힘없고요. 자, 며칠 올라온 게 아니라 단기간 좀 많이 올랐던 금융주,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 강세네요. 그죠? 화장품은 여기 면세점 관련, 그리고 고가 브랜드 관련, 메이저만 올라가고 밑에는 좀 시원찮고, 남북 경협 그래도 시원찮고. 자, 5G 최근에 조금 오르는 듯 한다고 또 조정받네요. 그죠? 그에 비하면 반도체 관련이 강세입니다. 이 정도 흐름 보시면 되겠네요. 자,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희망이도 마찬가지고 수익 났으면 방송 댓글에다가 방송 추천 듣고 수익 몇 퍼센트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좀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장 지켜야 될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강하게 가고 있어요. 0.54 가고, 저 코스닥이랬습니까? 코스피랬습니까? 정정할게요. 코스닥 0.54%로 오늘 고점 갱신하고 있고요. 코스피 0.36으로, 분봉, 지지권에서 지지하면서 다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양호. 양호. 야, 외국인이 오늘 많이 들어와요. 외국인 선물은 크게 걱정하지 마라. 미국 선물이 이거 딱 올리면 대박입니다. 그죠? 비슷하죠? 여기도 올라와 있네. 되게 뭐 심한 정도는 아닌데, 미국 선물하고 되게 연동 많이 돼요. 자, 조금 긴장해야 될 상황은 언제다? 외국인이 아직까지 이거 아마 사들어오는 거 이거 이제 시작이지. 지금 며칠 사들어왔다고 매도 잘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그죠? 그죠? 하루 이거는 나왔습니다만 큰 기조가 앞전처럼 21일 동안 매도하고 이런 기조보다는 돌아서는 기조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기관 외국인들은 단번에 헷가닥 잘안 바꿔요. 왜냐하면 큰 전략을 수립해놓고
그게 맞춰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좀 매수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그렇다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야, 이격이 너무 커. 좀 조정 받을 수도 있어. 지금 살라니까 부담돼. 조정 좀 받으면 자 이평선도 좀 올라오고 이격도 별로 없으니 그때 분할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메롱하고 더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회 따위 주지 않고 뒤늦게 같이 한번 올라타고 싶은데 기회 안 주고 강하게 더 끌어당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풋옵션이 지금 아리까리 아까 뭐 플러스 조금 들어오다가 말았는데 여기 조금 개념이 별로 조금 떨어진 사람은 그죠? 여기 단기 박스권 고점이고 그러니까 전고점 인근이고 야 이 조정 한번 받지 않겠어? 하고 풋옵션 만약에 많이 들어온다면 그거 그냥 죽음이고요. 자 일단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아요. 강하게 올라와서 부담스러운데 포트폴리오 양호하게 구축해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너무 섣부르게 선제적으로 막 차익 실현 많이 해나가지 말고 일부 물량 많이 올라온 거는 살짝 차익 실현 그리고 다른 거 돌아설 수 있는 순환매 들어오는 종목들 매수하면서 시장이 강하게 무너지는 5일선 강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양호하게 갈 흐름 연말까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 세우기를 권유드립니다. 조선주도 관심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발라먹을 만큼 발라먹고 있고 그죠? 3분의 1 차익 실현했다. 나머지 3분의 2는 더 들고 가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뭐 무리 없어요. 자 마무리 할게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자 연말 다 돼가는데 크리스마스 랠리 현재 나오는 것 같아서 일주일 남은 크리스마스 우리 즐겁게 보낼 수 있겠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닥터K에게 자발적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방송 많이 참고됐다. 수익 좀 났다. 나중에 후원 기다리고 있을게요.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